우울장애에 대해서는 주요 우울장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우울증은 우울감과 활동력 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정신적 상태를 가리킨다.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에 변화가 생겨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난다. 양상은 다양하나 주로 우울한 기분, 의욕 관심 정신활동의 저하, 초조, 식욕 저하, 수면의 증가 또는 감소, 불안감 등이 나타난다. 대인관계, 스트레스,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우울감은 인간 심리에 있어 자연스러운 일이나 그 정도나 기간 등이 비정상적인 경우 병리적인 상태로 볼 수 있다.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심한 우울증 상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주요 우울장애로 분류하여 심리적, 약물적 치료를 행하고 있다. 이외에 증상이 유사한 여러 우울장애가 분류되어 있다. 세계 인구의 2에서 3%가 우울장애를 앓는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우울증은 드물지 않은 질환이다. 일부가 마음의 감기라 부르는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다. 당사자의 의지의 문제로 보거나 종교적 믿음 부족이라고 오해되지만 한국복지법에서는 조현병, 양극성 장애와 더불어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울장애를 정신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우울증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은 우울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대표적인 물질들이고 이들뿐 아니라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 신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호르몬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임신 우울증, 산후 우울증, 주부 우울증, 계절 우울증 등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울증의 발병은 내적 외적 영향을 받는다. 세로토닌은 뇌척수액에서 발견되는 신경대사 물질로 뇌를 순환하며 신경 전달 기능을 한다. 세로토닌은 감정 표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이 물질이 부족하면 감정이 불안정해서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충동적인 성향이 나타난다. 1970년대 과학자들은 세로토닌 결핍이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현재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에는 세로토닌이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서 뇌 속에 더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는 것들이 많다. 멜라토닌은 인체의 생체식의 역할을 하는 호르몬으로 수면과 연관되어 있어 부족할 경우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다. 멜라토닌은 수면욕 외에도 식욕, 성욕 등 생리기능에 관여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다.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두 배 정도 많이 나타난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세로토닌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성은 세로토닌의 농도가 조금만 변해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여성이 남성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월경 주기를 전후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등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뇌를 자극하여 세로토닌의 변화를 주기 때문이다. 우울증은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 신경전달 물질의 화학적 불균형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병리학적 다양한 요인이 이러한 불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어릴 적 당한 사고, 폭행, 학대 등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는 이후 성장하면서 우울증으로 발전될 확률이 8에서 10배 높다. 이유는 스트레스 시 인간의 뇌에서 단백질의 손상이 일어나 이를 신경영향인자를 통해 치료하지만 정작 깊은 트라우마로 인한 우울증을 겪는 사람에게선 신경영향인자의 양이 정상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존감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자존감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1890년대에 처음 사용하였다. 윌리엄 제임스는 자존감의 상처가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자살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윤대현은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이고 다분히 주관적이다. 자존감 수치가 떨어져 경고등이 들어온다고 해도 실제로 내가 엉망인 사람은 아닐 수 있다. 자존감은 내가 이룬 것에서 내가 목표로 한 것을 뺀 값이 클수록 높아진다. 자신의 목표가 지나치게 높으면 이 수치가 마이너스로 떨어져 자존감을 느끼기 어렵게 된다. 목표를 낮게 잡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목표가 낮기에 작은 성취에 만족하고 주변의 비판에도 자존감 시스템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2005년 대한민국 광주 서구정신건강센터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광주 전남지부가 공동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165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척도를 조사한 결과 45%가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위험군으로 분류됐고 이 중 심한 우울증으로 판명된 검사자가 전체의 25%인 42명,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중증도 우울증이 20%인 33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의외로 삶에서 성공을 거두고 나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올라간 상태에서 뒤처지거나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심리 때문에 압박감을 느껴 우울증에 빠진다. 영국 런던 왕립대학 안드리아 더니지 박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연구진이 2만 3천여 명이 포함된 26건과 관련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우울증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우울증 지속과 재발 가능성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무기력감, 불안, 흥미의 저하, 식욕장애, 수면장애,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이 주요 증상이다. 무가치감, 부적절한 죄책감 등도 있으며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 체중의 변화가 심각한 정도이거나 행동이 둔하고 느려진다. 만성 피로감 등을 겪기도 한다. 두통, 소화불량, 목과 어깨 결림, 가슴 답답함 등의 신체 증상도 나타난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힘들어지기도 한다. 심한 우울증의 경우 망상이나 환각 등 위정신 증세까지 동반하기도 한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 5판에서는 우울장애군으로 분류되며 이 중 주요 우울장애를 통상적으로 우울증이라 칭한다. 주요 우울장애의 DSM-5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울증은 80%에서 90%가 치료되어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다. 전문가와의 상담은 우울증 치료의 첫 관문이다. 그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치료, 정신치료 등이 있다. 초기에 병원을 찾는 환자일수록 회복하기 쉽다. 우울증 초기 환자는 약물치료 없이 상담만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 약물치료는 우울증 중증 이상인 경우 실시한다. 흔히 의지력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오해되지만 우울증은 뇌질환이므로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다. 우울증 환자가 신앙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 좋다. 신앙만으로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울증은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것으로 신앙만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 약물에는 항우울제, 항불안제, 갑상선 호르몬 제제, 기분 안정제, 조현병 치료제 등이 있다. 이 약물들은 신경전달 물질의 조절에 관여한다. 주로 사용되는 약물은 항우울제이다. 조현병 치료제는 흔히 조현병 치료에 사용하지만 우울 증상이 특히 심하거나 불면증이 잘 치료되지 않거나 망상이 동반되는 경우 조울증 등 주요 우울장애 치료에 부가요법제로 쓰일 수 있다. 항우울제로는 아미트리틀린 등 3환계 항우울제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세로토닌 노르에페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등을 들 수 있다. 아미트리틀린은 노르에피네프린이 시냅스 전 뉴런으로 재흡수되는 것을 억제하여 신경전달 물질의 활성 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고,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시냅스로부터 세로토닌을 제거하는 것을 억제해 시냅스 후 뉴런에서 세로토닌 관련 활성이 증가하여 항우울 작용을 한다. 항우울제는 빠르면 2에서 4주,
일반적으로는 2개월 정도가 지나야 효과가 있다.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항우울제에 대한 약물 의존성은 적다. 또한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들이 약물에 중독되지 않게 처방하는 방법을 훈련받은 사람들이므로 환자들은 중독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신 중단 시 재발 가능성이 높아져 처음 치료 시 6에서 12개월 약을 복용하는데 중단했다가 다시 복용하면 2에서 3년이 걸린다. 충분한 약물 치료가 진행되고 나면 해마 크기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완치 후 다시 약물을 복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조현병 치료제 중 일본 오츠카 제약이 개발한 아리피프라졸 성분의 도파민 부분 효능제인 아빌리파이, 가 체중 증가 및 추체 외로 장애 등 운동 및 대사 장애의 부작용이 적은 효과적인 조현병 치료제로 조현병을 비롯한 양극성 장애의 급성 조증에도 효과를 나타내어 정신질환의 광범위한 치료가 가능하다. 아리피프라졸을 비롯한 그 외에도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조현병 치료제, 세로켈 XR, 도성인의 우울증 치료를 위한 주요 우울장애 치료의 부가요법제로 승인을 얻었다. 이외에도 올란자핀, 아미설프라이드, 지프라시돈 제제 등이 우울 증상의 부가요법제로 쓰일 수 있다. 부작용 3환계 항우울제인 트라조돈과 노르아드레날린 특정 세로토닌 4환계 항우울제인 미르타자핀 등 진정 효과가 강한 약물들은 안전성, 부작용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고령자가 복용할 경우에 뇌졸중 발견이 늦어지거나 넘어져 골절될 위험이 있어 이 때문에 사망 위험까지 높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나이 든 사람들에게 처방 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조현병 치료제 중 비정형 항정신병 제제의 경우 일부 제제와 병용 투여 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어떤 약물이건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다. 며 이들 약물에 대한 안전성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조치하겠다. 고 말하였다. 약물 부작용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약리학적 효과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치료 초기에는 환자의 증상과 조건에 따라 적절한 약물과 용량을 찾기 위한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생길 경우 즉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 상의하여 약물 변경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대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울증약은 부작용이 적다. 정신치료에는 인지체계 교정을 위한 인지치료, 대인관계 기술을 위한 대인관계치료, 반복되는 패턴의 갈등 양상 이면에 숨은 무의식의 문제를 분석하는 정신역동치료 등이 있다. 그 외에 집단치료, 가족치료 등이 있다. 약물치료에 대해 막연한 저항감을 가진 환자들이 심리치료를 찾으면서 마음속에 있는 말을 쏟아내고 툭 털어놓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신치료에 대해 일종의 마술적 기대나 환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치료는 전지전능한 치료자가 마술이나 수술처럼 아픈 부위를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와 치료자가 함께 문제가 되는 부분을 탐구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준비가 되지 않은 환자는 정신치료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으며 치료 방식이나 스타일이 잘 맞지 않는 치료자를 만나면 더 크게 좌절하기도 한다. 요컨대 정신치료를 받는 것은 좋으나 적절한 약물 복용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기간에 씻은 듯이 낫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다. 또한 치료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치료를 아예 포기하지 말고 나와 잘 맞는 치료자를 찾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 좋다. 강요되지 않은 신체 활동, 운동 등은 우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탄수화물 섭취는 우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탄수화물은 췌장으로부터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 인슐린 은 간이나 근육의 아미노산을 혈액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 뇌신경세포에 들어가 세로토닌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우울증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의 진료인원과 총 진료비가 각각 연평균 4%,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05년 43만 5천 명에서 2009년 50만 8천 명으로 7만 3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약 1만 8천 명씩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노인들의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13.6%로 가장 높게 나타나 발병이 급격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 2011년 7월 7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한국 사회의 정신병리 현상을 심각한 어조로 소개했다. 한국에서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와 급속한 산업화로 자살률이 치솟고 있지만 전문적인 정신심리 상담 치료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한국에서는 매일 30여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데 한국의 인구 대비 자살률은 미국의 3배 수준이고 지난 10년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만나 동반 자살을 하는 현상도 크게 늘었다. 최근 몇 주간 대학 총장, 아이돌 그룹 리더, 스포츠뉴스 아나운서, 축구선수, 대학생, 교수 등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한국에서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등의 자살은 일상사가 되었을 정도이다. 자살의 80%에서 90%는 우울증의 결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지만 최신 기술과 유행의 얼리 어답터, 인 한국에서 유독 서구식 상담 치료만큼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6월 22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대한민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기존의 연구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국내 우울증의 질병 부담과 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생 한 번이라도 우울증을 앓은 사람이 전체 인구의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전 국민의 2.5%에 이른다. 하지만 정신과 등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는 29만 명에 그쳤고, 이 중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은 15만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울증은 2주 이상 우울 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질환이지만 누구나 앓을 수 있고 치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정신질환이라는 편견 때문에 방치되면 자살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2011년 6월 3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우울증과 자살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센터 팀장 이구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울증은 자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자살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 취직, 결혼, 보험 가입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이 생긴다는 오해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자살의 시도와 계획을 증가시키고 있다. 2018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환자의 비율은 2%대인데 이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비율이다. 또한 항우울제 국가별 소비량을 봐도 대한민국은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울증이 일반적인 질병이며 이를 부정적으로 보아선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징병제와 우울증,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이다. 징병제는 개인의 결정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국가의 명령에 의해 군인이 되는 제도이고, 구타나 가혹 행위와 같은 인권 침해의 비율이 모병제보다 높은데, 이는 병사들이 우울증을 겪을 확률을 높인다.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주승용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장병들의 정신신경용제 사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2010년
장병 10만 명당 12.6명이 항우울제 및 조현병 치료제 등 정신신경용제를 약 100만 정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워진 원 육군 1군 5만 정, 2군 0 정, 3군 5천 정 채워진 원 해군 1만 2천 정 채워진 원 공군 476 정 채워진 원 국군 의무사령부 93만 정 사용된 CNS 의약품 중에서 향정신성 불면증 치료제인 스틸록스는 4,200개 사용되었다. 육군 중에서 1군과 2군, 그리고 해군과 공군은 불면증 치료제 사용 실적이 전혀 없었고 3군은 알 수 없는 불면증 치료제 사용이 나왔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대마와 함께 마약류로 분류되며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스틸록스를 복용하면 우울증 환자의 자살 충동, 환각, 괴기한 행동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스틸록스는 오남용 등 우려의 소지가 있는 불면증 치료제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인 것이다. 이 실태 조사를 통해 주승용은 장병들이 제대로 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는지 의구심을 드러내었는데 경험이 부족한 의사가 장병들에게 자살 충동을 불러올 수 있는 항우울제도 마구잡이로 처방한 것은 아닌지 이것이 군대 내의 자살률 증가를 가져온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다. 대표적인 항우울제와 비정형 조현병 치료제인 프로작, 과, 졸로프트, 렉사프로, 세로켈, 아빌리파이는 18-24세 청년들에게 자살 충동, 불안, 신경과민, 안절부절증, 추체 외로계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이기 때문이다. 직업과의 연관성 2009년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민간서비스 산업노조연맹의 의뢰를 받아 국내 한 대형 유통사 서비스 업종 직원 2,902명을 조사한 결과 49.7%가 우울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심리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증상은 11.9%, 고도 우울증상을 보이는 이들은 8.1%나 됐다. 경한 증상은 28.7%였다. 2007년 대한산업의학학회가 증권업 소속 노동조합원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 18.5%에 달하는 응답자가 중증도 이상의 우울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 2011년 12월 9일, 선임병들로부터 따돌림과 모욕 등 부당한 가혹행위를 받아 후임병이 자살한 경우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문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 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